재판한다 재판한다. 증인석도 있고 검사석.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맞아? 판사님이 들어오신대. 야 모두 일어나 일어나. 일어서 주세요 모두. 녹화형 유튜브. 아 저 기록관도 있어. 너가 석유. 좋아 민규단 더빙해주세요. 어 판사님 오셨다. 웅성웅성 이번 2022 고합 12 사건의 재판을 맡을 판사 라스크입니다. 먼저 고소장 낭독에 앞서 피고인 인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뭔가요? 시람입니다. 사제장입니다. 피고인 확인됐습니다. 이제부터 고소장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시간의 신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TNT 폭발물을 기둥에 신몰래 심었었고 공약량은 120여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변호 못해주겠는데? 또한 피고인은 신의 소환 명령에 불응해서 도주를 냈고 목카 집에 무단 침입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고로 현재 기소된 죄명은 폭발물 소지, 무단 침, 체포 불응 이렇게 총 3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자면 현재 서버 전복하려는 혐의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서버 전복 혐의도 포함을 해서 4개로 취합되었었습니다. 저번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인 그 변호인이 난가? 변호는 셀프 변호가 좋을 것 같긴 한. 또한 이번 조사에는 모카를 검사로 선임했습니다. 좆됐다. 이번 재판에선 변호인 검사와 공방이 끝난 후에 최종 배심원분들께서는 유죄 무죄를 선택하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유죄 무죄만 배심원들이 할 수 있지만 경량은 판사가 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카의 공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검사 측. 이자는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맞다고요? 저기 꼬우시면 돈을 더 버셔서 국선 변호가 아니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야죠. TNT를 무려 120개나 설치한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 집에 설치한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 집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가중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죄는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120개를 설치하고 모카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피고인 왜 시간의 신전에 폭탄 120개를 숨겼죠? 저는 앞서 지나가면서 보셨던 모카형 신전의 건축가입니다. 이후 시간의 신전을 짓게 될 때 잠시만 판사님이 갑자기 들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셨군요. 얼마나 열이 받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판사님이 나가셨을지 전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의 신전을 지을 당시 하늘 아래 두 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야 나와 나랑 자리 바꿔. 피고인의 발언은 정당합니다. 하늘 아래 두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모카가 단지 신이라는 이유로 진짜 신님의 신전을 폭파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TNT를 마을에서 쓰는 거는 허용될 수 없는 법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마을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펭귄을 부르겠습니다. 펭귄 증인으로 나와주세요. 증인 선서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된 말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둘째, 본인은 거짓된 증언을 실시해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내 인기가 없지 진짜. 알겠습니다. 변호사 측 증인 신문해주세요. 너 말이야. 너 변호사야. 증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제일 많은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철저도 켜놓고 자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민처럼 사는지 아니면 현실을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입니까? 하모예 하모예. 그렇다면 증인 이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대표 주민으로서 하늘 아래 두 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아래 두 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다면 두 신 중 어느 쪽 신을 믿으시나요? 모카 신을 더 믿습니다.
보셨습니까, 판사님? 마인크래프트의 대표 주민이 모카신을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두 신 중 모카신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이고 하늘 아래 두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시간의 신전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마을에서 TNT를 사용했다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철거 현장에서도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검사 측, 대체 나 혼자 면역을 하고 있는 거냐? 증인 신문해주세요. 증인, TNT를 설치할 때 마을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죠? 시간의 신전은 마을 바로 위에 존재하여 시점으로 80km 정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TNT가 두 개만 붙어있어도 서로 폭발할 때 거리가 10칸 이상으로 날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 바로 위에 80칸에서 그게 터진다면 마을은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얘네 이제이가 있습니다. 피고인 조용하세요. 네. 피고인 발언하세요. TNT 터지는 범위가 생각보다 세로로는 넓지 않아서 마을에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근데 TNT 공중에서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긴 하던데. 피고인은 지금 단지 가설로 정당하게 TNT를 설치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터졌을 때 폭발 범위가 늘어날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모든 것은 가정사실일 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7975님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데요. 검사는 지금 확실치 않은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사 측의 증인은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저기요. 판사님. 판사님이 세우려 했잖아요. 먼저 증인 선서 있겠습니다. 이걸 또 해야 되네. 그러나 한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안 잘 딱이네. 증인. TNT의 수직 폭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직 폭발 범위는 최대 4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중 80칸 정도 되었을 때 120개가 터진다면 바닥에 피해가 갈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 80칸이 있었을 때 위에 있는 신전이 파괴되고 120개의 TNT가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정말로 10%밖에 되지 않습니까? 판사님, 검사는 지금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120개가 터진다면 TNT가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상입니다. 변호사 측 발언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TNT를 기둥에 나눠서 설치했고 100칸 이상에 깔았습니다. 고로 증인이 선언한 80칸은 닿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80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에서 위쪽 80칸으로 수직으로 있다고 발언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신전이 80칸 위에 있다 그랬지. TNT가 80... 80칸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범위가 안 닿겠는데? 그러면 마지막 쟁점 상황인 모카진 무단 침입으로 인한 죄를 묻고 나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야, 자리 바꿔. 이건 내가 검사야. 잠시만요, 판사님. 이게 검사랑 변호사가 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자, 그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바랍니다. 정가범이지만 이번 TNT 사건은 정말 순수한 신앙심에 그랬던 것이고 주택 침입은 당시 급해서 아무데나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됐으니 이건 인정합니다. 모두 커피의 가오가 함께하시기. 지금부터 판결을 낭독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더 피고인 신함은 폭파 기도를 제외한 세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폭파 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앙심으로 했으나 전과가 있으므로 이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호의 필사적인 변호로 인해 양형 사유에 해당하여 양형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주문 아브라카타브라. 아, 이렇게. 오맨. 쿠키. 민기덕이다. 그냥 야, 이거 뭐가 화려해졌다, 마을이. 나 집 다 지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앞에 풀파티 빌라 에반데 이거 너무 좋은데. 그치. 어,
여기 사람들 모아두지 않았나 수족관에? 여기 거대 수족관 있잖아요. 저기다 담글 거라서 여기 뺐어. 아 여기다 담그는 거야? 어. 담근다 그랬거든. 너네 근데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피라냐 모아놓은 거 같냐? 어. 아 기덕아 지도 있는 대로 와봐. 뭐 많이 생겼어 기덕아. 와 잠깐만 저 밑에 뭐야 저거? 이거 설마 이거 맵에서 이거 만든 거야 이거? 어 맞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얘네? 이거 피라미드 그거 진짜 피라미드야. 구독티콘 아까보다 좀 늘었네? 너네 열심히 만들고 있었구나 저거. 와 너네들 미쳤다 얘들아.